있을 거예요. 석두 형이랑요. 사장님이 보안팀 이끌고 직접 가셨어요. 현아, 사실 오늘 내가 널 만날 수 있었던 건 어떤 고마운 분이 알려줘서 그런 건데, 그분 말씀으론 오늘 널 하루 종일 잡아놓기만 하면 된다는 거였거든? 근데 그 사이 우리 볼일 좀 볼까? 오늘 너 내 너 때문에 갈비뼈 하나 빼고 사는 거 아니야? 누가 그러던데? 아담의 갈비뼈는 이브가 가져갔다고. 네가 이브냐? 나는 아담이 아니라서 내 갈비뼈를 빼앗기고 분하고 억울해서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거거든. 그래서 행동주의로다가 네 갈비뼈도 하나 뽑자, 홍련아. 어떻게 됐니? 더 알아낸 거 있어? 그래, 알았어. 괜찮을 거예요. 빨리 죽어. 아빠, 난 더 아팠어. 얼마나 아팠냐면, 뭐야? 가만두지 않겠습니다. 우리 씨 이렇게 만든 놈 절대 절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.
약속도라는 그 남자 세상 끝까지 뒤져서라도 찾아내십시오. 어떻게 됐어요? 풍년이 해친 사람 말이에요. 이거야! 타로비! 찾았다! 당신 홍련 씨가 어머니 재산 상속 받는 거 반대했었지. 나타나지 말라고 해. 혹시 그리고 관련해서 뭔가 일을 벌인 게 있냐? 남편한테 잡히면 살아남지 못해. 우리 아예 만나지 말았어야 했어. 급한 일이 생겨서 좀 나가봐야겠어. 가면 안 돼요.